안녕하세요. HLB 장마감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마이너스 1.93%로 마감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10만 원대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진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윗꼬리를 달고 상승하려고 했지만 맞고 떨어졌는데 분봉을 보면은 날카롭게 장 초반에 이제 어떤 이슈와 함께 이렇게 위로 쌌다가 그대로 이제 밑으로 내려온 걸알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보통 이제 공매도가 있을 때 많이 있었는데요. 상승하려고 하면은 위에서 찍어 눌러가지고 그냥 다시 도루묵으로 만드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지금 공매도 금지 상태인데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없는데도 이렇게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고 흘러내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약세였죠. 이제 장 후반에는 좀 좋았는데 업종으로 한번 가서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봉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0.3%.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 끝나고 그냥 봤을 때는 별로 하락한 것 같지 않죠. 마이너스 0.3%니까. 그런데 분봉으로 보면은 장 초반에 이렇게 상승하려고 하다가 이게 상승하려고 하다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여기서 줄줄줄이 아니라 이제 그냥 거의 폭락 수준으로 내려갔었죠. 내려갔다가 이제 또그 최근 시장 트렌드 맞게 저점을 찍고 이번에는 쌍바닥을 찍었습니다.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는 정말 많이 보이죠? 어제도 밑으로 이제 꽂는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반등해서 쭉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는 이게 Don't fight the Fed. 그러니까 Fed랑 싸우지도 말고, 한국은행이랑 싸우지도 말고, 연기금이랑 싸우지도 말고. 그래서 시장이 매우 강력한 모습인 걸알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엄청나게 넘쳐나죠? 그래서 코스닥은 이렇고, HLB가 있는 코스닥 150은 마이너스 0.71로 이제 하락을 했는데, 분봉 보면 마찬가지 비슷한 모습이죠? HLB가 속해 있는 게 코스닥 150인데 시장 대비 HLB가 조금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시장 0.7인데 HLB는 마이너스 1.93이니까 조금 더 하락을 한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을 보면은 HLB 같은 경우에는 은봉이 떴으니까 아마도 개인들이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한번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개인들이 매수를 한걸알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은 팔았고요. 진짜 HLB는 은봉이 나오면 개인들은 사고, 양봉이 나오면은 개인들은 팔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이제 여기 보면 투신이 양봉이 나올 때좀 들어온 걸알 수가 있죠. 양봉이 나올 때 투신이 좀 들어왔다는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별 동향으로 외국인이랑 기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래서 일단 코스피로 가면은 외국인은 그냥 주구장창 계속 팔고 있습니다. 조금 산 적도 있긴 한데 그게 크지가 않고 매도세가 좀 줄긴 했지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기관은 이제 다시 이제 살려고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또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HLB가 이제 어제 뉴스 기사 인터뷰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민감한 게 반응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진양곤 회장님 인터뷰를 하면은 주가가 내리겠구나 생각했는데 신기하게도 오늘 또 내리긴 했습니다. 근데 장 초반에는 이렇게 또 위로 싸주고서 이제 내렸는데요. 그 다음에 시장에는 이제 한진칼에 이어서 또 한번 지분 싸움이 예상되는 종목이 나왔는데 롯데입니다. 차트를 먼저 보고 오면은 롯데 지주죠. 요거 8% 상승을 한 다음에 전일에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한번 위로 신호를 주고 그 다음에 또한번 신호를 주면서 계속 상승을 했는데요. 롯데 지주, 그 다음에 롯데 지주 우. 이거는 가볍기 때문에 훨씬 그 상한가를 잘 가는데요. 488억밖에 안 됩니다. 시가총액이.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뉴스를 보면은 일본 롯데 홀딩스에 주주 제안을 했습니다. 신동주는 형이죠. 여기 계신 분이고 신동빈은 이분이고 경영은 이분이 잘한다라고 주주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고 있고 유죄 판결 받고 회장 취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요지로 이렇게 이제 공격을 이제 시작하려는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은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이제 신동주 회장이 이제 있고 동생은 롯데그룹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근데 회장 자리를 이제 해임을 요구를 하는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영상이 잠깐 끊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주주해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은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이사해임을 요구하는 소송. 그래서 지분 싸움으로는 이게 안될 수가 있어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주주들은 일 잘하는 경영자를 더 좋아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기사를 또 가져왔는데 대부분 동학개미 돈못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그 어떤 분이 이제 윤성원이라는 분이 말했는데 단기 투자 성공 어려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취임 2주년 서명 간담회인데 이분은 누구냐? 금감원장입니다. 그래서 증시에 몰려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 동학개미 이렇게 하는데 그 많이 투자하는 게 하나는 이제 삼전 쪽이랑 그 다음에 인버스 쪽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성공합니다. 왜냐면 둘이 지금 사실 vs거든요. 양방향입니다. 인버스는 하락에 베팅하는 개미들이 많고 삼전이랑 이런 거 사는 애들은 이제 상승에 베팅하는 개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두 종목에 많이 이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쪽은 성공하겠죠. 그래서 이 인터뷰가 좀 재밌는 거는 동학개미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금융당국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혹평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재밌는 거죠. 아마도 그때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이제 좀 위험하니까 이제 안전자산으로 해라, 좀 여유자금으로 해라 그렇게 좀 주의를 당부했는데 좀 강력하게 조심하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악의를 가지고 말했다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니까 다들 좀 그래도 그동안 고맙지만 조심해서 투자를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DLF 사태의 고비 얘기도 있는데요. 최근 발생한 DLF 사태 이유가 고비였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뭐 의사결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건 이런 거죠. 실제로 시장에 돌아가는 부실률, 연체율, 마찰이 기업 어음 CP나 회사채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지만 이게 체계적인 위험으로 옮겨가진 않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사들에게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체계적 위험은 시장에 대한 위험이거든요. 우리가 비체계적인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개별 종목에 대한 위험인데 다이버서피케이션을 통해서 이런 비체계적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죠. 근데 이제 체계적 위험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으로 옮겨가진 않았다라고 지금 금감원 원장이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은 이제 이번 사태 길어지면 은행권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데 실물 지원할 수 있는 실탄 자본력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서 좀 좋게 해석을 했는데 대부분 이제 단기 투자 중심으로 하면은 깡통 찬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네요. 라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분야조정위원회 쪽에서 이번 주로 마무리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5월에 배드뱅크 이게 이제 그 받아서 처리를 해주는 데고 6월 중에 제재 절차는 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업급여를 주니까 일토를 안 돌아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더 월스트리트 저널이죠, 이거는. 정부 정책이 실업난을 심화했다. 이게 유럽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 어떤 나라는 거의 공무원이 뭐 50%가 넘는 국가도 있었는데 이거는 그 질병 발생 전에 국가 체제가 사람들이 이제 복지가 너무 잘돼 있으니까 일을 안 하고 실업률이 높고 그러니까 정부가 알아서 챙겨주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문제가 뭐 미국이랑 뭐 여러 국가들에서 발생을 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일 복귀하랬더니 실업급여가 더 커서 그러니까 따져보는 거죠. 내가 조금 덜 받고 실업급여가 똑같이 주진 않겠죠. 그래서 조금 작게 주겠지만은 내가 그 워라밸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라이프를 좀 즐기는데 돈 조금 받고 일을 안 하는 게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30% 이제 줄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 사례로 직원들이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때문에 일할수록 소득이 감소하다고 하는데 그 제가 앞에서 분석한 것보다 더그 심각한 건데 뭐냐면은 일을 안 할수록 더 소득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게 받는 것도 아니고 더 크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네요. 그래서 너무 많이 돈을 뿌린 거죠. 그래서 단순 비교를 해보니까 일주일에 40시간 일할 때 640달러를 벌수 있는데 지금은 집에만 있어도 1000달러를 벌 수가 있습니다. 거의 두 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아무도 안 가죠. 저라도 절대 안 갑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또 지켜보는 것도 봐야 되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